안녕하세요, 펍팝입니다. 오늘은 펍팝이 팝업 반짝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짱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15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유초등 교구 부분 대상 수상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고 상도 받았는지 한번 펍팝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뭐야? 김영만 아저씨가 있고요. 뭐지? 오, 색종이 같은 종이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목걸이가 있고요. 그리고 알 수 없는 플라스틱이 둘, 넷, 여섯, 아홉 개가 들어있습니다. 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판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인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입체 종이가 3개가 있어요. 오, 이거는 사실 필요 없고. 자, 이게 중요한데요. 오, 이게 뭐지? 여기 그림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빠져요. 오, 자, 한번 빼볼게요. 짜잔, 성이에요. 오, 그럼 이렇게 그림을 다 뽑아볼게요. 자, 여기 성이 있고요. 여기 곰돌이, 가면, 문어, 그리고 공룡이 있고, 와 귀엽다, 코끼리, 그리고 또 공룡 이렇게 있습니다. 오, 이게 엄청 신기한데요. 자, 허팝이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던 종이가 이렇게 뜯으면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양쪽에 다 붙어 있어요. 자, 이것을 먼저 이렇게 놔두고 여기에 아까 봤던 반짝거리는 종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 정해서 이렇게 안경 원하는 데 두고 이렇게 문지르면 된대요. 되나? 안 돼! 안 되잖아! 이게 양면 테이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앞에 이렇게 다 떨어지거든요. 이걸 떼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문지르고 떼면 오! 여러분, 여기 녹색이 입혀졌어요. 우와,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서 녹색이 사라졌습니다. 오, 보이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이번엔 여기를 뜯어서, 자, 으악, 잘못 붙였다. 문지르고, 호잇, 자세, 야, 떨어져. 아, 여기 자세히 보면 선이 많은데요. 선마다 전부 다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떼면, 네, 여기에 이번에는 청색을 이렇게 붙이고, 이야, 오, 이번에는 빨간색, 자, 빨간색, 오호호호. 여기도 빨간색, 됐다. 파란색, 파란색, 금색. 저저저저, 오, 완성. 오, 하하하, 우와. 그리고
여기 뒤에도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떼서 이렇게 허팝 얼굴에 붙이면 붙어요. 오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엄청 쉽고 재밌어요. 와 그리고 약간 과학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뭐 만들지? 이번에는 공룡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도 자 이번에는 자주색. 이야 자 호잇 오오 파랑색 파랑색 자 호잇 오 자자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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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와 이번에도 여기 뒤에 양면 테이프가 있는데 양면 테이프를 떼서 어디 붙이지? 그래 여기 붙여야지. 됐다. 오 이거 재밌어요. 다 큰 허팝이에도 진짜 좀 새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허팝이 어릴 때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곰돌이 얼굴을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서 곰돌이 얼굴 부분을 제거해 줄게요. 여기에 곰돌이 얼굴은 이 색깔로 이렇게 붙여서 눌러 줄게요. 짜자등. 이번에는 여기를 떼고 여기는 짜잔 마지막 배경은 금색 금색 빠바밤 오 잘 만들었다. 이번에는 꽃게 꽃게를 만들어 볼게요. 꽃게 찌개 손은 빨간색 빨간색 여기는 무슨 색 하지 주황색 파랑색 녹색. 이번에는 공룡을 만들어 볼게요. 자, 공룡 머리 부분을 떼서 여기에는 빨간색 이렇게 붙여서 눌러 줄게요. 자, 됐다. 이번에는 등에 무늬를 만들어 줄게요. 자, 무늬 부분을 다 떼 줄게요. 반짝거리는 파랑색을 붙여줄게요. 자. 호잇! 오! 이거 진짜 신기하네. 자, 두둑! 오! 여기도 빨간색. 얼굴은 이 색 할게요. 자. 쭈쭈. 그럼 이번에는 등 꼬리 자 여기는 녹색 녹색 할게요. 녹색 꼬리 배는 무슨 색 하지? 배는
은색. 자. 짜자잔. 아, 눈동자. 눈동자. 은색. 은색은 녹색. 짜자잔. 공룡 완성. 오. 지금부터 허팝이 만든 반짝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곰돌이 얼굴, 무지개. 무지개가 제일 이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발 자전거 타는 코끼리. 허팝은 외발 자전거 타기 힘들었는데 얘는 엄청 잘 타네. 곰돌이, 문어, 그리고 소라, 불가사리, 꽃게. 자, 다음으로 여기는 이제 성이 있고요. 왕관, 이게 뭐지? 놀이기구. 그리고 보물이에요. 이거 내 거. 자, 여기 넘어오면 삐약이가 있고요. 새끼 공룡. 그리고 이제 엄청 큰 공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이 터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나는 공룡이 있어요. 이렇게 허팝이 오늘은 반짝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허팝이 옷에 반짝허를 다 붙여볼게요. 이게 양면 테이프라서 뒤에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뒤에 떼서 옷에 붙이고. 화산이 터지고 있습니다. 뿌.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붙일 데가 없네. 자, 이렇게 허팝이 옷을 리폼해 보았습니다. 두두두두. 그럼 여기 남은 반짝허는 허팝이 집 구석구석에 붙일게요. 자, 화장실 문에 꽃게를 붙이겠습니다. 꽃게. 꽃게. 허팝 쓰레기통에는 곰돌이를 붙여줄게요. 자, 허팝 방문에는 네, 이렇게 외발 자전거 타는 코끼리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허팝이 반짝허를 만들어서 가지고 놀았는데요. 이걸 처음에 만들 때는 진짜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3개 이상 만드니까 힘들어요. 지루하고 지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의 종이를 딱 대고 눌렀다가 떼기만 하면 색깔이 입혀져 있는 게 진짜 신기하긴 신기했어요. 아, 요즘 나오는 장난감은 진짜 신기하고 좀 진짜 창의적인 것 같아요. 허팝이 어릴 땐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좀 나이 차이가 나나.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